네, 오늘장 간판주 이어가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또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전문가,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또 선정 이유,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CIS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말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도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I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에 많이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죠. 현대차가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섹터가 안 좋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CIS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 간판주로 가져온 이유는 CIS 같은 경우에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도부터 6년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시장에 나오게 돼서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전에 2차 전지 배터리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성능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이 우수하고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서 CIS를 오늘 간판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랠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CI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섹터 자체가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따로 분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오늘장 간판주로도 가져와 볼만 하고 다음 날 이제 매수를 하도 충분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의 또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종목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인데 카카오뱅크 모멘텀이 생각보다 기관이 이 정도로 열렬하게 청약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재조명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3만 9천 원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부터 공모가 들어가는데 열기가 뜨겁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준비하셔야죠. 네, 그런 쪽에서 시총이 1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따상을 가게 됐을 때 특히 전통 은행주들은 다 뒤로 제끼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 모멘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본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사모펀드 보상 방안 때문에 대표가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에 따른 혹시나 손실로 잡힐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실적이 1조 4천억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60% 이상 증가하는데 이 수치가 올해 선행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실적 좋으면 배당도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카카오뱅크 모멘텀 외에도 본 실적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7월 26일, 27일 이어지고 있는 청약과 관련된 쪽에서 청약이 또 기관의 열기만큼 일반 청약도 상당히 뜨겁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노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의 동향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흐름들을 맞춰보시되 특히 아마 지난 고점 때 12만 1천 원이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부근을 터치는 적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단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우리 김진만 전문가께서 CIS 언급해 주신 오늘장 간판주로 지금 5%대 상승하면서 12,2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9%대 지금 상승해가지고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 다음 주가 더욱더 기대되는 한국 금융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